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마에스트로 일렉트로닉스에서 제작되는 레인저 오버드라이브를 만나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빈티지 튜브 앰프의 오버드라이브 톤에서 영감받은 레인저는 두 가지 다른 톤을 제공하는 모드 토글 스위치를 갖춘 현대적인 완전 아날로그 오버드라이브 페달입니다. 따뜻하고 표현력이 풍부하며 앰프 같은 오버드라이브 사운드와 약간 더 깨끗하고 터치에 민감한 드라이브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레인저의 클래식 3노브 레이아웃은 게인, 톤 및 출력 레벨을 직관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퍼즈 M과 동일한 노브 숫자, 토글 숫자, 그리고 동일한 케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네. 이게 저는 처음에는 색깔만 다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도형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모양이. 그러네요. 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만약에 페달보드 위에 하나만 올려져도 그렇지만 두 개, 세 개가 만약에 올려져 있다. 그러면 그 순간 페달보드가 시대가 60년대, 70년대로 그냥 갑자기 네, 사이키델릭으로 네. 그렇게 변경이 되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네.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인, 이펙트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레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하고요. 톤, 드라이브의 톤을 조절합니다. 모드 스위치, 하이와 로우 모드를 선택을 한다라고 네. 하고 있네요. 일단은 하이 모드부터 들어볼 텐데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네. 리버버 켜져 있었네요. 좋습니다. 어떤 사운드를 들려줄지. 볼륨 좀 줄일게요. 네. 그죠. 그리고 뭔가 이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생긴 디자인에서 모던한 사운드가 나오면 배신이죠. 굉장히 빈티지한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고 이 상태에서 톤을 조금 네. 높여서 사운드 들어볼게요. 높여볼게요. 그 앞에 좀 네? 돌처럼 치는 소리가 좀 더 얘가 있긴 합니다. 네. 12시
레벨 올라가야겠죠. 어, 저는 로우모드 좀 더 좋네요. 여기서 게인 올려볼까요? 네. 이전에 은총 씨한테 굉장히 극찬을 받았던 브랜드인데 에크람이라는 브랜드에서 우먼톤 이런 제품들 사운드를 들어보면 페달을 밟는 순간에 그 약간 사운드뿐만 아니라 공간을 약간 바꾼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었잖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좀 신기한 거는 뭐냐면 이 호불호는 분명 갈릴 오버드라이브예요. 근데 이 하이 모드와 로우 모드를 오가면서 진짜로 시대가 바뀌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로우 모드가 훨씬 더 모던하고 깔끔한 스타일의 오버드라이브를 연출을 하고 있고 이 하이 모드 같은 경우는 진짜 빈티지한 튜브 앰프의 사운드를 담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약간 이런 스타일의 이 오버드라이브를 찾고 있었던 연주자들한테는 참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재밌는 게 보통 하이 모드가 좀 더 모던할 거라고 생각을 드는데 하이 모드가 오히려 더 꽁꽁하고 네. 그죠? 또 막 그 우리가 그 이제 튜브 스크리머 같은 페달에서 볼 수 있는 그 막 맹꽁이 소리 네네. 그게 좀 더 나는 것 같고 맹꽁맹꽁 막 이렇게 애가 막 이렇게 꿍에 있는 네. 듯한 근데 이제 소리는 이제 중간에서 이제 꽁냥꽁냥하게 때려주는데 오히려 로우 모드 가니까 이제 헤드룸도 좀 넓어지고 그리고 소리도 확실히 좀 더 이 뭐라 해야 될까요 공간과 공간의 간격이 조금 더 넓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기타를 쳤을 때 반응 속도 같은 경우도 이제 하이 모드에서는 어쨌든 컴프레싱이 좀 더 되는 네. 느낌이죠. 제가 그 꽁냥꽁냥하다는 느낌이지 사실 그런 것들도 있는데요. 약간 나쁘게 말하면 좀 답답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겠고 근데 로우 모드로 왔을 때는 훨씬 더 이제 안개가 좀 거쳐지면서 탁 네. 시야가 네. 트이면서 좀 시원한 바람이 탁 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드는 페달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마에스트로라는 브랜드 물론 당연한 얘기겠지만 굉장히 지금까지 두 대의 페달을 만나보면서 정말로 빈티지한 느낌을 가진 디자인도 그렇고 사운드도 그렇고 그런 브랜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디스토션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딜레이까지 다뤄볼 텐데 저는 이 큰 틀은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맞아요. 라는 생각이 좀 드는 시간입니다. 은총 씨 먼저 이 레인저 오버드라이브에 대한 한 주평 주신다면 네,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조미료를 넣지 않고 만든 요리 요 정도? 그러니까 뭐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솔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조미료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조미료가 몸에 나쁜 게 아닙니다. 다 뭐 많이 뿌리셔도 뭐 딱히 나쁜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조미료를 안 넣고 했을 때 나는 그 맛이 있죠. 근데 이제 일부러 그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심심하면 맞아요. 심심하다 그 맛으로 맛을 즐기시는 여경래 짬뽕 같은 거 뭐, 아니면은 뭐 그런 거죠. 이제야 네? 지금이야 이제 평양냉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어요. 네? 생각보다. 근데 이제 불과 10년 전만 해도 평양냉면을 모르시는 분도 많았고 지금도 똑같을 거예요. 10년 전이야 지금이나 그딴 걸 왜 먹어 하시는 분들 수통에 담겨 있는 물 같다. 뭐 걸레밥물 같다. 물론 사람이 걸레밥물을 먹을 일은 없겠지만 뭐 그런 말씀 하시는데 이 친구 어떻게 보면 다 그런 느낌이지 않나. 그러니까 빈티지한 느낌에서 이제 하이 모드, 로우 모드로 봤을 때 분명히 쓰임새가 보이는데 자극적이지는 않은. 오히려 또 빈티지 모드에서는
아, 얘 너무 빈티지한데? 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근데 그거 자체를 잘 살려놓은 페달이라고 보여지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한지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디스 벗 구디스. 이 멋있는 페달인 것 같아요. 이 호불호는 분명히 갈립니다. 이런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 저게 뭐야 할 수도 있는 이펙트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게 취향이 맞는다면 이 브랜드로 페달보드로 꾸릴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인 사운드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마에스트로 페달 꼭 한번 만나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트를 갖고 찾아뵙어서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림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